넌 똑똑하잖아. 어떻게? 머리 뭐 어떻게 머리 써? 여기서 여기까지는 쉽잖아. 할 수 있잖아. 아니 못해. 짜잔, 난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. DAC 스피커, 서브우퍼,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베이스트랩을 사야 됩니다. 흡은 패널만 가지고 방이 완벽해질 수는 없다. 다 깎아서 쓴단 말이에요. 깎아 써도 부밍되는 현상이 심합니다. 베이스트랩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. 근데 베이스트랩 뭐 양쪽에 하나씩 해서 하나씩만 구매를 해도 되지만 스피커라 이거 뭐 DAC라 뭐 이런 거 몇백짜리 다 구매한 판에 솔직히 베이스트랩 하나 해봤자 30, 120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베이스트랩을 총 4개 구매를 했고 지금 스피커 측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첫 번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두 개만 설치했을 때 측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 전부 다 설치를 했을 때 측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오늘 해보고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택배 왜 이래? 택배를 던졌나 본데요? 이 이렇게 보장이 돼서 오네요. 오, 제품이 엄청 깔끔하네요. 생각보다 그 사진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제품이 뭐가 없어 보였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 재질 같은 경우는 여기 철제고요. 여기는 약간 조명 반사판으로 쓰는 거 비스무리다한 걸로 돼 있네요. 근데 이거 테이프 같은 걸로 막아뒀거든요. 동일 색상 테이프 같은 걸로. 제가 보기에 뭐 나사 구멍이라서 색깔 깔맞춤하려고 이렇게 막아둔 것 같아요. 하판은 보고 싶은데 똑같겠죠? 하판도 뭐 철재질과 약간 그런 거겠죠. 근데 이거 잘못하면 찍히겠다. 얘가 무게가 15kg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. 무겁기도 하네요. 설치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야, 이 눕히면 볼 수 있겠다. 야, 이 질질 끄면 안 되겠다. 하다리 똑같은 재질이네. 야, 이거 위에 어떻게 샀지, 나중에? 들어가지고 이렇게 얹어야 되는데 내가 왜 두 개를 샀을까? 딱 사이즈 맞죠? 위에 하나 더 나중에 쌓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 계산했거든요. 여기까지 길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두 개 설치 완료됐고요. 근데 얘들도 여기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? 우리 이제 측정을 조져봐야 됩니다. 레프트, 라이트, 서브우퍼 이렇게 있고요. 베이스트랩이 없을 때 왼쪽, 오른쪽, 서브우퍼. 뭐지? 뭐가 달라진 거지? 빨간색 측정치를 봐야 되는데 그냥 필터가 자동으로 들어간 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잘 다려졌다? 여기는 세밀하게 안 들어가고 큐값이 하나만 들어가서 잘 다려지지 않았다? 측정대 값은 비슷한데? 뭐지? 800 라인에 이제 DB 크게 한 번 있었는데 살짝 다려졌다? 그 뒤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조금 더 롤오프 되는 느낌이었으면 여기는 살짝 다려진 느낌? 하지만 여기 이제 2500 라인 빠지는 거는 비슷비슷한 느낌. 80Hz 피크 뜨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 100Hz 딥 빠지는 게 여기 마이너스 4dB 정도 지금 빠졌고 여기는 좀 더 많이 빠졌죠. 마이너스 7 정도 빠졌었거든요. 여기는 근데 더 많이 줄었다. 확실히 여기 라인의 딥 피크도 이렇게 튀던 게 이렇게 튀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.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었다 라는 느낌보다는 상쇄되긴 했다. 어느 정도 오른쪽 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도 훨씬 더 피크랑 딥 갭이 컸었는데 이 사이가 다려졌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다려져 있었는데 이번 측정치에서 조금 더 많이 빠진 느낌. 뭐 서브우퍼 쪽은 좀 많이 바뀌었네요. 70Hz 이쪽 라인 딥 빠졌던 게 확실하게 올라왔죠. 많이 40이랑 이 20 라인 피크 뜨는 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까지 피크가 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피크가 엄청 올라옵니다. 근데 뭐 피크야 EQ로 깎으면 되기는 하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일단은 딥이 그래도 조금 많이 올라왔다. 특히 70-80 라인 딥이 좀 올라왔다. 일반 스피커 상에서 올라오는 거는 100Hz 라인 딥인 거고 전 라인 딥들도 그렇고 확실히 그거는 조금 더 있다. 지금 하나만 두고 가지고는 와 개쩐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. 두 개 설치까지는 끝나야 뭔가 설치가 됐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씨 어떻게 올리냐? 아니야 희준아 널 할 수 있어. 머리를 써. 머리 띵크. 어 의자 넌 똑똑하잖아. 어떻게 머리 어떻게 머리 써? 여기서 여기까지는 쉽잖아. 할 수 있잖아. 아니 못해. 아씨 개무거워. 아니 할 수 있어. 좀만 쉬고. 꽃이 달린 새끼가. 이거 하나 못해? 할 수 있잖아. 할 수 있잖아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박스에 굴복하지 마. 희준아 해냈어. 짜잔. 아씨 와 힘들어. 두 개를 한다면 더 죽겠지? 용용 죽겠지?
두 개 깔았다. 아래가 금방 베이스트랩 아래쪽에만 놨을 때 측정치고 위쪽이 베이스트랩을 4개 다 놨을 때 측정치입니다. 금방 닿았을 때 가장 눈에 띄던 거 여기 피크가 많이 줄은 느낌. 여기는 한 16dB 정도인데 여기는 훨씬 더 올라가 있었잖아요. 이게 아까 아래쪽만 했을 때는 안 줄었는데 위쪽까지 하니까 확실하게 일단 뭉뚝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80Hz 라인에 피크 있던 여기 이거 피크가 확 줄고 여기가 살짝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딥이 생겼어요. 근데 살짝 다져진 느낌이 여기가 오히려 울뚝불뚝 튀어나와 있었는데 살짝 다 젖었다. 그리고 여기 딥 있던 거 55, 마이너스 5dB 정도 내려와 있었는데 마이너스 1dB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온 오... 나빼드. 여기 피크 있던 거는 별로 안 바뀌었죠. 60Hz 부분 여기 라인 딥 있던 거 조금 올랐고 이거는 아까 전에 근데 측정치 봤을 때 아마 상대적인 것 같고 여기 피크는 근데 결국에는 EQ로 다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평탄화가 윗라인부터 해가지고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레프트 피크 뜬 부분들이 좀 더 완만하게 다져진 느낌. 딥 빠지는 거는 뭐 엄청나게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. 이쪽 라인 딥 빠지는 거는 지금 베이스트랩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니겠죠. 왜냐면 애초에 베이스트랩이 지금 저음 잡으려고 한 거지 피크랑 이쪽 잡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조금씩 있는 것 같지만 측정하는 거에 따른 차이 정도라고 봐야겠죠. 이 정도면 그렇고 여기 저음 쪽 여기도 크게 뭐 바뀐 거 없는데요. 여기 피크가 조금 더 많이 내려온 거는 확실하게 보이긴 합니다. 근데 그 아래 뭐 딥 빠진 게 처음 아래에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올라오는 게 보였는데 지금도 살짝은 올라온 느낌인데 확 이렇게 다려졌다 라는 느낌은 아직은 없습니다. 오 근데 오른쪽은 좀 많이 바뀌었네요. 여기 이제 딥 빠졌던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쑥 빠졌었는데 여기가 다져졌어요. 오 근데 여기는 오히려 딥이 더 많이 빠진 거죠.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. 어차피 90Hz에서 크로스오버를 걸어가나가지고 그래서 90Hz 아래 라인은 지금 서브우퍼가 틀어준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치면은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얘는 지금 80Hz 라인 아래쪽이 조금 별론 거지 그 윗라인 라인은 그래도 100Hz 라인 딥 그리고 여기 위 1000Hz 근처 딥이랑 2000에서 한 3000 사이 딥 있는 거 요거 세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상당히 EQ로 다렸을 때는 피크 뜬 부분이 다려지니까 나쁘지 않거든요. 오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최종을 한번 봅시다. 최종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확실하게 보시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여기 딥이 엄청나게 있죠.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엄청나게 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크로스오버를 어차피 시키기 때문에. 하지만 어느 정도 룸 자체가 여기 딥 라인 쑥쑥 빠지던 구간이 어느 정도 많이 상세가 됐다. 나머지 부분은 저기 베이스트랩 이상으로 1차 반사 지점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다른 거를 흐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그리고 배치 자체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원래 여기 80Hz에 피크 있던 거 쑥 올라갔던 거랑 여기 이제 100Hz 라인 딥 쑥 빠지던 게 평탄화가 많이 됐다. 여기도 살짝 다려진 느낌. 여기 피크 라인 여기 라인은 엄청나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. 저음 라인이 좀 크게 바뀌었다는 거. 그리고 여기 이제 800에서 1000 라인 여기 딥 구간 있죠. 좀 빠지는 구간이 살짝 느낌이 바뀌었다? 그 정도? 아예 이쪽 라인 거의 바뀐 것도 없다시피 하네요. 근데 여기 저음 라인 부분이 확실하게 그래프가 여기도 똑같지만 이 변동폭 자체가 확실하게 많이 줄었다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. 확실하게. 와 근데 서브우퍼에서도 여기 라인 보시면은 여기 좀 50에서 한 90 사이 여기하고 똑같은 구간이죠. 거의 굉장히 많이 다려졌죠. 여기 70Hz 쑥 빠지던 게 완전 확 올라왔습니다. 개선이 된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55Hz 여기 라인도 딥 살짝 빠졌던 게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려지면서 상당히 많이 괜찮아졌다. 방해받는 상황에서 그걸 감안하고도 이 정도 FR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? FR 말고도 이제 실제 제가 측정용 마이크도 또 구매를 했어요. 더스워크 M30을 구매했습니다. M30이 지금 또 할인하고 있길래 나중에 한번 그걸로 측정을 해서 잔향 시간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측정치들이 여러 개 더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 측정을 해보고 배치나 이런 것들 좀 더 바꾸고 1차 반사 지점도 지금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좀 수정을 해보고 룸 개선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늘 베이스트랩을 설치를 한 거는 80과 이쪽 라인 딥과 피크를 줄인 것만 해도 나쁘다 하다.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. 좋아요. 솔직히 서브우퍼 지금 뒤로 넘어오고부터는 잘 모르겠어요. 서브우퍼까지는 확실하게 와 좋다 그 이상 지금 가는 게 내가 이제 귀로 들었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인가는 솔직히 말해서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확실하게 근데 내가 마이크 보정 노이즈 리덕션 잡아둔 게 노이즈가 제대로 잡힌다라는 느낌을 헤드폰을 들었을 때 훨씬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지금 외부적인 컴퓨터 팬 소리도 들어도 들리는 상황이고 밀폐형 헤드폰을 들었을 때보다는 딱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
노이즈가 들리는 걸 확실하게 체크하기 어렵거든요. 스피커만 가지고는. 그래서 헤드폰을 이용해서 그런 건 체크하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밸런스적인 부분 작업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스피커로 작업했을 때가 훨씬 더 서브워퍼 넣은 뒤부터는 확실히 잘 된다. 지금 정도만 해도 만족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와가지고 측정을 해보고 배치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서브워퍼도 아마 나중에 한 대 정도 더 넣지 않을까 싶은데 이 흑음 패널만 어느 정도 배치랑 스피커 나중에 스탠드 이것만 하고 나면은 업그레이드 하는 건 솔직히 끝이지 않을까. 그래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피커나 이런 것들 가격을 10만원, 20만원대 그런 스피커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세팅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그런 컨텐츠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